보살이 되면 삶이 편해진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내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려면요. 그러면 자기계발서 읽고 지금 수많은 자기계발서는 의지가 강한 인간이 되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네 뜻을 구현하는 인간을 인도하는 개발서예요. 개발해주는 그 능력을. 그건 자기계발서 읽고 내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중생들이 그렇게 하면 성공한 고등 침팬지가 되는 게 목표죠. 그러면 수많은 경전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네 뜻대로 네 뜻을 내려놔라. 하늘의 뜻에 맞춰라.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안 하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하나는 믿어라. 간절히 원하라. 부정적인 말하는 놈들은 피하라. 오로지 네뜻 구현에 모든 걸 걸어라. 신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우주의 힘을 빌려서라도 네 뜻을 구현해라. 이쪽은 네 뜻을 내려놔라. 하늘에 맞춰라. 우주의 뜻을 구현하는데 모든 걸 걸어라.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속의 자기계발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이 성경 포함한 모든 경전들은 이 하느님의 영광, 이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죠. 나는 내가 거들어서. 완전히 다른 길이죠. 신의 뜻을 현실화시키겠다. 내 뜻을 현실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현실화, 항상 상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구현되는 거. 이것만 상상할 거예요. 한쪽은요, 맡겨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계획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잡는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구현하면요. 전 제 뜻을 이룬 사람이 돼요. 재미가 없죠. 이게 세속에서는 이게 재밌는 일일지 모르지만 보살도에서는 이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다 산다고 해도요. 그러면 하늘과 멀어지게 느껴질걸요? 왜 나를 통해서 하늘은 역사를 하지 않지? 왜내 뜻대로 다 하게 놔뒀지? 이상하잖아요? 왕따 된것 같지 않으세요? 우주에서? 왜난내 뜻대로 다 되지? 이걸 하느님이 사랑해서라고 가르치는 게 그런 자기계발식의 그 기독교예요. 욕망 만땅의 그 욕망 충족을 위해 교회를 가서 결국 누가 더 욕망을 많이 성취했냐로 하나님 사랑을 받았느냐를 경쟁해요. 엉터리들이죠. 진짜는요. 하느님 사랑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랑받는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진짜 하느님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시 뭘 성공해서 성공한 그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게 있어요. 마지막에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는 삶을 살았지. 하늘 뜻 따르다가 다 잃었죠. 자기 목숨까지 잃은 삶을 살았지. 전혀 다르잖아요, 결이. 부처님, 공자님 다. 소크라테스 결국 자기 목숨 잃었잖아요. 하늘의 뜻 따르다가. 그럼 이 사람들을 자기계발서에서 기릴 사람들이 아니죠, 전혀. 더 목표를 치밀하게 짜가지고 더 소피스트를 잘 공략해서 아테네를 먹었어야죠. 아테네에서 최고 성공한 학교를 열었어야죠. 돈도 안 받고 수업하고 막 이러면 뭐 누가 그거 따라하고 싶겠어요? 거기 아예 당시에도 지적받았잖아요. 너는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불행을 가르치는 교사 같다.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증거고 누가 신의 뜻을 구현하고 있느냐에서는 성인들이 했던 거죠. 보살들이. 선비, 군자, 사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시받아도, 핍박받더라도, 내면에서 정말 멈출 수 없는 그 힘이 있었죠. 정진력이. 왜? 하늘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치밀하게 짜면 안 되는 이유가 계획을 짜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내 에고가 불안하니까 계획은 짜줘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하늘의 뜻을 내가 마음대로 심판하고, 억측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역사하실 여유를 비워놔야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아버지 뜻을 구현하는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아버지가 간섭해 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바로 아버지 천명이 이쪽인 것 같으면 민첩하게 바로 그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항상 계획을 바꿔서 하늘의 뜻에 맞출 그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보살은. 그러니까 내 계획에 그렇게 집착할 수가 없다고요. 내 계획은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지, 그냥 대충 요 정도 선으로 내 에고도 힘을 모아야 되니까. 은근히 꾸준히, 목표가 있어야 몰아갈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정도 계획이지, 은근히 꾸준히 몰아간다는 거는 뭐가 있을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몰아간다는.
하늘의 계획을 항상 기다리면서 가야 돼. 하늘의 계획을 하늘이 계시해 줄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가야 돼.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상의 분명히 또 하늘의 계획이 있을 거란 걸 기대하면서 가야 돼. 이런 게 없으면은 보살의 삶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보살도를 닦는다고 해도 결국 자기의 그 원을 이루는 오로지 하늘의 원이 아니라 자기만의 원을 이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 원이랑 우주의 원이 맞아떨어져야 보살인데, 그래서 보살의 원은 자리이타잖아요. 단순히 내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성공. 모두를 성공시키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중생들 운명도 알 수가 없고요. 카르마도 알 수가 없고, 중생의 근기, 중생의 취향 다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정해놓고 이게 중생을 위하는 길이야 라고 정해놓고 무리하게 몰아세워서 계획을 짜서 완성을 딱 시키면 중생들이 떠나죠. 너랑은 못 있겠다. 너는 너 좋은 일 하는 것 같다. 이해되시죠? 너만 행복해 보인다. 나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네. 왜? 모든 중생을 꿰뚫어보는 그럼 하늘의 계시와 명령을 계속 듣고 갔으면 이런 일이 안 났겠죠. 자기 계획에만 매몰돼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러니까 성공자들일수록 자기 성공밖에,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의지력을 강화시켜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겠다는 탐진치의 그 만족에 몰입하게 되지, 모두의 성공이라는 거는 계속 하늘의 뜻을, 참나의 뜻을 묻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왜냐? 알 수가 없거든요. 다른 존재. 나도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데, 정확히. 내 탐욕을 이루고 싶은 거지 진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지금 쓴소리가 필요한지 좌절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건 혹시 필요한 것 같아도 무시하겠죠. 남들은 좌절을 겪어야 성공하겠지. 나는 왠지 좌절을 안 겪고 성공할 것 같아. 나니까. 왠지. 그래야만 해. 이게 에고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탐진치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인정하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중생 뜻을 이룬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겁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설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떤 중생 하나가 자기 기분 풀자고 칼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서 본인 기분은 풀렸어요. 아, 좀 아쉽다. 좀 더 죽였어야 되는데. 그럼 애 기분 풀자고 지금 뭐 몇 가정이 죽어버렸죠. 식구 하나가 죽으면 그 가정이 다 죽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모든 인류의 또 가슴에 상처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뜻을 이뤘다는 건 되게 지금 원을 이뤘다는 건 이렇게 그 자체는 진짜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보살의 원이 아니고는 중생들의 원은 히틀러가 원 잃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신의 뜻을 현실화한다는 거는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걸까 하기 쉽지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고등 침팬치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화한 진짜 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계속 접속 인과 맡김입니다. 맡김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늘의 뜻대로 해요. 그 안에서 내 뜻도 이루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에고가 있으니까 내 뜻 이루고 싶죠. 그런데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건요, 내 뜻을 하나도 추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뜻은 분명히 선명히 있지만 아버지 뜻에 맡김으로써 아버지 뜻과 계속 조율해가면서 내 문제도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해질 거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참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관계를 계속 확보해가고, 이게 다 보살도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참나를 만나야죠. 안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적영지, 무분별지, 참나, 양심, 각성상태, 성령각성상태 계속 수시로 접속해서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내 에고 기본값을 한번 놔보고 오로지 참나 기본값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나를. 그럼 내 안에서 새로운 기본값이 작동할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달라요. 육군이 다르게 작동하니까. 탐진치로 작동하던 거랑 되게 다른 작동이 일어나요. 육바라밀의 작동이 일어나요. 그럼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작동을 해봐야 알아요. 내가 이렇게 관대해지다니. 내가 이렇게 유혹에 처연해지다니. 내가 이렇게 자명하고 공명정대해지다니. 이걸 계속 체험해보면서 내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결국 그게 하늘이고 참나고, 하늘과 참나가 내 안에 임하면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우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체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개념만으로 이해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개념으로 이해한 건 망상 같죠. 내가 보살이 된다고? 인간이 보살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죠. 과연 인간이 남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예, 아나다울 수 있어요. 양심의 그런 작용이 미약한 분들은 더더구나 아나답겠죠. 양심 지능이 더 떨어지거나. 결국 그런 분들도 체험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체험을 계속 해보면서 연구하자. 체험과 개념만 합치면 되니까 참나 접속도 체험해보고 진리인가 그 상태에서 직관되는 이 진리들 한번 그 직관을 가지고 개념화해보는 것부터 이미 현실화라는 겁니다. 개념화해보고 말로 해보고 행동으로 해보고 오늘 하루 뭐라도 자명한 게 있으면 하느님 뜻인 것 같으면 현실화시키세요. 생각으로 생각도 써보고 말로도 해보고 행동으로도 옮겨보면 하늘이 더 영감을 줍니다. 그 일을 진행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하느님의 의무예요. 제가 볼 때 움직여버리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안 움직이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길로 가버리면 그 다음을 또 열어줘야 됩니다. 가니까 계속 능력을 대줘야 되고 지혜를 대줘야 돼요. 그 길을 이룰 수 있게 또 하늘이 도와줍니다. 이게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복을 지으면 계속 복이 이제 끌어들여요. 계속 움직여버리시면 돼요. 자명한 거를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계속 해버리시면 계속해서 신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니까요. 자명한 것만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버리고 육바라밀을 지어버리고 계속 자명한 말과 행동, 생각을 해버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 오늘 하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공덕을 끌어온다니까요. 복을 끌어온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끌려오느냐. 지혜가 또 늘고 안 되던 게 되고 모르던 게 알아진다니까요. 자고 나면 또 한 치 앞이 더 보인다니까요. 여기서 하늘이 여기를 보여줬는데 내가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하늘은 이 앞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비랑 똑같아요. 내가 가버리면 별 수가 없죠. 내비는 그 앞을 보여줘야지. 이게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정확한. 내가 움직여버리면 돼요.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버리면 내비는 우주 내비는 그 앞을 가르쳐줘요. 이걸 계시로도 주고 영감으로도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결로 바뀌고 감으로도 가르쳐주고 꿈으로도 점으로도 눈에 보이는 결로도 바뀝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게 제 신법이에요. 보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제가 왜 중생들하고 좀 다르게 산다면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이거예요. 저는 계획을 치밀하게 안 짜요. 또 치밀하게 짤 땐 짜요. 근데 어차피 뒤엎을 계획이에요. 하늘이 계시 보내면 바로 뒤엎습니다. 저는 하늘이 눈치만 주면 바로 현실화시켜요. 아이디어 하나 주면 책 하나를 써요. 그냥 강의 하나를 바로 찍어요. 오늘은 요거 하라나 보다. 내 카르마나 이 중생들의 모든 카르마를 한눈에 깨뜨려 보는 하늘이 요 얘기하라고 한 영감 저한테 준 거잖아요. 나는 계산이 안 돼요. 어차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 분들이 딱 적재적소에 적시에 딱 이게 가르침이 온 것 같다. 나를 통해서 하늘이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준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계산해서 해요? 성인 아니라 누구라도요. 그 대가리가 한계가 있어요. 더 안 돼요. 인간의 뇌에 한계가 있다고요. 나머지는 그 계시와 영감으로 해결해야 돼요. 직관으로. 느낌으로 읽어내야 돼요. 그 느낌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아는 거예요. 이 느낌이면 이거는 100% 하느님이 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이건 비법이 없어요. 수없이 해서 체험과 개념이 만나서 자명해진 거지. 아니 가게 주인한테 왜 저 사람 안 살 것 같다. 근데 왜 안 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가르쳐주세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해봐서 알지. 많이 겪어봐서 알지. 연구를 하면서 계속 체험했기 때문에 알죠. 그 바닥에 좀 도가 튼 거죠. 도가 터야 알아요. 자꾸 그 막 쉽게 알고 싶으시겠지만 해본 사람만 아니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부터 하시면 안다니까요. 감이 계속 온다니까요. 자명한 쪽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현실화 시켜야 돼요. 업을 계속 지어야 돼요. 결과물을 계속 나으면
이 업은 무조건 과보를 끌어오게 돼 있어요. 우주 공식이에요. 내가 업을 지으면 업은 과보가 이제 씨를 뿌린 게 되니까 이 업에는 반드시 업보, 보가, 과보가 붙습니다. 그 과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낚듯이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요? 합격하려고. 합격이라는 과보를 얻으려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계속 눈에 안 보이지만 똑같이 육바라밀의 공덕을 계속 지어버리면 이거 하나하나가 계속 과보를 끌어와요. 그 과보 다 모아가지고 지금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카르마 경영이죠. 카르마를 이용하지 않고 카르마의 특성을 모르고 어떻게 카르마를 경영해요? 업보, 인과와 업보를 이용해야죠. 그런데 우주는 알아요. 나는 몰라도. 내가 아무튼 막 업을 지어도 우주는 칼같이 선한 업보, 악한 업보를 갈라서 보고 악한 업보에는 응당한 과보를, 쓴맛을, 선한 업보에는 단맛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랑 수작을 하려면 접속 인과를 해가지고 자명한 업보를 당장 큰 결과물이 안 나도 계속 지어버리는 사람은 신이 계속해서 그 과보 때문에라도 또 다음 걸 가르쳐 줘야 돼.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신의 뜻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업을 지어버리니까 신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그 공덕에 대한 과보로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을 다 챙기지 않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되는데, 남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보살들은. 일반 중생들이 못하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이 신통이 어디서 나오느냐? 계속 신의 뜻에 봉사를 하면 신이 이뻐해서 가르쳐 준다. 소크라테스가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자기 평생에 그게 다, 실천 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죠. 다른 중생들이 막, 다른 중생이 그 당시 그리스에서 왜못 만들었겠어요? 성공하려고. 자기 개발 차원에서 다못 만들 때, 소크라테스는 다른 목적으로 몸을 만들잖아요. 신의 뜻을 현실화시키는데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닦아요. 괜히 먹는 것 때문에 신의 뜻 구현에 지장이 있을까봐 덜 먹고 만족하는 몸을 만들고, 걸어댕길 때 신발 없어서 혹시 못 걸어서 신의 뜻을 구현 못할까봐 신발 없이 댕길 수 있게 다리를, 발바닥을 단련하고, 추워서 혹시 못할까봐 추위에 이기는 힘을 키우고, 철저히 준비된 양반이죠. 신이 명령만 내리면 출동 준비 상태인 거예요, 날마다. 명령 내리면 바로 출동이죠. 지금 소크라테스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다면 매일매일 몸 가꾸면서 명상, 밤에, 밤새 막 명상하고 소크라테스. 내 아침 출동이죠. 오늘 강남역인가? 그래서 강남역 가서 서성거리면서 도로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보면 소크라테스 아침에 뭐 시장 통해가 저녁에는 사람들 많이 모일 곳 갔다. 그때그때도 다 신의 명령이죠. 오늘은 느낌이 딱 저기 오늘 종로다. 종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돌을 펴고 매일 바쁘죠. 신의 명령을 계속 신의 명령은 자명이라는 느낌으로 계속 올 텐데 자명 신호가. 그 자명 신호 올 때마다 그걸 구현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도 자명 신호가 오면 그거랑 맞춰서 이뤄보려고 하는 거죠. 내걸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항상 51%를 양심의 신호에다만 두신다면 이분은 자기도 에고도 만족하면서 에고도 소확행을 계속 하는 격이 되는 거죠. 에고도 만족하면서 결국 나중에 하다 보면 서프라이즈한 또큰 선물이 계속 와요. 복을 계속 지으니까 우주도 별 수가 없죠. 간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도착했습니다 하게 이렇게 선물 한 번씩 하늘이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쌓이니까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는데 뭐 계속 이벤트 차원에서 하늘에서 계속 도와줍니다. 이런 거 받아쓰겠다는 삶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결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니야, 내 뜻을 이룰 거야. 남들이 다 존경하는 명예와 그런 부를 얻을 거야. 그런 몸을 만들 거야. 남녀 다 각자 방식으로.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것도 존중합니다만, 이건 아무튼 고등 침팬지의 삶인 거고. 제가 얘기한 거는 모든 성인들이 권했던 삶. 이거는 저 아니면 얘기를 안 하니까 저밖에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천지에 많아요. 미국, 뭐전 세계, 미국이나 뭐. 근데 지금 하늘의 뜻을 구현하자고 정확히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서양도 명상을 좋아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차원이냐? 그냥 자기 건강, 마음,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에 만족하려고 명상을 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지, 진짜 신의 뜻을 이루려고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 지구에. 그래서 제가 4대 성인들이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전적으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부처님은 신을 얘기 안 했는데요. 부처님은 다르마의 명령에 따라간 사람. 평생을 다르마의 명령에. 진리의 명령에만 따르신 분. 진리가 저쪽으로 가는 게 자명하다 그러면 가서 중생 구제하느라고 80대 노구 이끌고도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 엄청나죠? 그게 다르마의 명령이죠. 도를 전하라는. 다 진리와 하느님과 이런 참나, 양심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응했던 분들이에요. 현실화 시키려고. 그런 분들한테는 더큰 지혜가, 더큰 자비가, 더큰 능력이 계속 주어집니다. 왜? 계속 포인트를 쌓으니까. 과보를 쌓으니까. 과보가 발생하죠. 과보라는 건요, 발생하면 향유하는 거예요. 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영어가 낯설다 처음 했는데 계속 했다. 어느 날 쉬워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보를 누릴 때입니다. 과보가 익으면요,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단계로 가버려요. 내 역량이. 마찬가지로 이 보살도도 계속 쌓여가면 점점 역량이 늘어가지고 과보가 발생하니까 점점 이제 수월해지는 거예요. 수월해지면서 또그 다음 이제 능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랩업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럼 계속 이제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알아 하는 거를요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를 하고 계시게 된다니까요 이런 게 수용이 된다고 이런 걸 아빠한테 맡길 수 있다고 하늘한테 맡길 수 있다고 맡기게 돼요 어느 날 맡기고 있어요 왜 맡기세요 그러면 살다 보니 이게 편해서요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남들이 보면 신통력 같죠 어떻게 저게 되지? 원래 저 사람 됐나 보다. 아니요. 그게 계속 하니까 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업을 쌓으니까 점점 쉬워져서 어느 분야나 처음엔 낯설지만 나중에 눈 감고도 해요. 똑같아요. 나중에 눈 감고도 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이 업을 지으시라는, 그럼 일생이 달라진. 접속인과 맡김. 몰겐자의 업을 계속 지으시면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랑 접속하고 자명한 데다 모든 걸 맡기고. 자명한 말만, 자명한 생각, 자명한 행동 하려고 하시고. 그럼 그 자명이 나를 통해서 지구에 현실화 되잖아요. 우주는 계속해서 쏩니다. 선물을 쏘고, 막, 복을 쏩니다.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우주가 날 도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야 돼요. 도울 수밖에 없어요, 우주는. 공식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살면 상황이 달라지죠. 웬만한 거 지금 다 맡긴다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자기 계획, 자기 그 의도, 자기 원에 매몰될 수가 없는 게 계속 맡기고 있거든요. 맡기다 보면 자명 찜찜 신호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소크라테스도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짰더라도 다이모니 하지 마 하면 못하는 거죠. 이때 딱 쿨하게 털고 빨리 태세전환할 수 있으면 보살이. 근데 고집 부리고 버티면 중생의 길을 선택하는 게 되죠. 다시 고등 심팬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결국 돌아오지 않겠어요, 언젠가? 이러면서 이제 체념하고 가는 거예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 체념이 돼요. 이제 체념을 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체념하고 걷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점점 이렇게 사는 것 괜찮은데 하면서 점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전 삶으로 이제 못 돌아가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런 거죠. 이런 데도 처음에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라 그러면 시골인데 우울해 또 막상 살아보니 공기 좋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못 나가요. 어떻게 저그 오염된 그 거기 세계 거기 그런 탁한 공기 속에 살았지? 이런 격으로 당장의 쌈박한 재미가 없지만 여기서 살다 보면 이제 중생의 삶이요, 완전히 달리 보이고, 실체가 보이고, 그림 못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삶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한번 영업해봤습니다. 보살의 삶이란 이런 거다.
하늘의 뜻을 현실화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현실화할수록 하늘이 이뻐하고 계시로 인도해 준다.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맡긴다는 게 어떤 건가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맡긴다는 게 방금 생각, 말, 행동을 내 뜻대로 안 하고 탐진치 뜻대로 안 하고 육바람일에 맞춰보는 거죠.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맡기면 이런 것, 이것도 맡김이에요. 그냥 몰라 하고 있는 것도 맡김이에요. 그냥 참나한테 뭐 전적으로 맡기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한 생각을 한다면 생각도 맡겨보는 거죠. 그럼 생각 맡긴다는 게 내가 힘 빼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하고 맡겨본다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자명한 생각을 해보자. 이왕이면 자명한 말을 해보자. 그래서 그게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중생들이 다 자명한 말을 안 하는데 누군가가 자명한 말을 하고 아무도 양심을 표현 안 하는데 양심을 표현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양심 작은 양심의 표현도 응원해드린 이유가 현실화됐잖아요. 신의 뜻이 현실화됐잖아요. 거기서 쓰레기 하나 주는 데서 신의 뜻이 현실화됐잖아요. 내 편이 생각하면 굳이 집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네, 아 이게 왠지 집는 게 자명하다. 안 집자니 찜찜하다 해서 집었어요. 그냥 거기서 신의 뜻이 또 하나 현실화되죠. 그게 복덕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볼 때 자꾸 복덕이 쌓여가는 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막 악업은 막 한 열흘간 악업 짓고 막 잠깐 복 한번 짓고 또 열흘간 악업. 교회 다닌 분들 막 일주일 내내 악업 쌓고 가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악업 쌓고 또 와서 그럼 이렇게 해서 탕감이 되겠어요? 카르마가. 근데 보살은 이 방향을 정확히 잡고 계속 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위대한 존재인 게 복을 쌓는데 자기 혼자 누리려고 안 쌓기 때문에 복이 쌓여서 이제 진짜로 발현될 때 현금화될 때 그걸 또 나눈단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또 재투자해요. 한 번 더 점프하고, 한 번 더 랩업하고, 중생하고 나눠버리고. 회향이 재투자하는 건데, 내가 받은 공덕을 나누는 건데, 나누는 게 그 공부에다가 나누고, 자기 자리 이타에 쓰거든요. 자기 공부에다 쓰고 다시 재투자. 또 학원 끊는 식으로 또 재투자. 학원 다녀서 뭐 기술 배워서 뭐 돈 좀 벌었는데, 그거 다시 학원 다니는 게. 끝없는 자기개발. 이게 진정한 자기개발이죠. 자리. 그게 진짜 자기개발이에요. 이제 보살업에 자기를 최적화시키는 게 원래 자기개발이죠. 내 뜻을 이루는데 최적화시키는 방식도 있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데 최적화시키려고 자기를 개발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헬스라도 목적이 다르죠. 소크라테스는. 그래가지고 이타. 그걸 가지고 또 남들 도와주는데 그 역량을 다 써요. 나한테 온 복을 가지고 남하고 나누는 데 써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정말 설명을 잘하게 된 것도 복입니다. 설명의 은사가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설명의 은사를 써가지고 내 자신이 일타강사가 되는 데 쓸 수도 있죠. 돈 많이 버는. 이걸 가지고 소크라테스처럼 돈 안 받고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한 데 써버릴 수도 있죠. 이게 회향이에요. 그 공덕을 받았을 때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모두를 위해 써버리느냐, 나 하나 잘 사는 데 써버리느냐. 이때마다 보살은 계속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돈을 닦아서 이런 집이 생기는 복덕이 지어져가지고 집이 생겼어요. 뭐 혼자 잘 살 수도 있잖아요. 담 딱 맞고 기분을 여기다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학교를 열어서 또 가르쳐요. 이게 계속 회향하는 겁니다. 회향한다는 게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과보가 올 때마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혼자 안 먹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먹고요. 그럼 자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낮추는 거죠. 대신에 다른 욕심, 하늘의 뜻을 구현하고 싶다는 욕심을 키우는 거예요. 내 뜻을 구현하고 싶다는 욕심은 조금 낮추고 항상 이쪽이 더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콜라보죠. 에고랑 참나의 콜라보. 그럼 에고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에고는 계속 떡고물을 이제 얻어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굶어 죽고, 이렇게 해서 의식주구를 해결시키면서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한 말이 맞다니까요. 먼저 하느님 나라와 정의, 하느님의 현존과 그 진리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늘이 해결해 준다는 건요. 요걸 해가지고 공덕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하느님의 뜻을 현실화하는 데 집중해라 이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네 뜻도 구현되게 하늘이 다 도와준다. 왜? 아니, 보살업을 계속 하려면 먹고 살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공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공덕을 쌓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공덕을 쌓고 있잖아요. 그럼 도와줘야. 그래서 군자가 원래 먹고 사는 방식은요, 소인배가 먹고 사는 방식은 내 사업, 내걸 어떻게 키워서 나를 성공시킬 거냐면, 군자는 어떻게 다 같이 먹고 살 길을 만들 거냐, 이거 연구해서 자기도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다 같이 먹고 살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거든. 단, 그게 없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잘 돼야 된다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의 충족도 되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에고 충족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세상은, 아니요, 내가 제일 잘 되냐고요, 이거죠.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다 충족된다. 근데 진짜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냐고요. 막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겠어요? 넌좀 가라 그러겠죠. 다른 학원 끊으라고 하겠죠. 이 학원은 그걸 가르쳐 준 데가 아니니까. 아니, 먼저 아버지 뜻 구현한다는 놈이 무슨 자기가 호의호식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시켜준다는 거. 요 개념만 잘 잡으시면. 그러니까 소확행 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보살은 그래서 소확행에 자기를 되게 최적화시킵니다. 소크라테스도 보면 소확행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만족으로 살수 있게 자기를 단련시켜요. 그냥 비싼 거 먹어야 행복해지면 보살도 하기가 힘들죠. 자꾸 비싼 걸 먹어야 되니까 모든 게 거기 맞춰지잖아요. 근데 싸게 해결이 돼야 그럼 그 나머지 그 자기 그 시간과 정력을 보살도에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려운 길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헬창이라고 그러죠. 헬스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길을 걸어요. 먹을 거못 먹고 막그 자기 시간 정력 다 거기다 써서 근육 만드는 데 쓰잖아요. 제가 볼때 그거보다는 보살도가 훨씬 쉽지 않을까요? 저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 고행도 하는데, 인간이 그런 고행도 하는데, 보살도는 고행만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에고를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동안 수행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보세요, 딱 둘이 갈린 거예요. 그동안은 내 탐진치를 이루겠다는 길과 내 탐진치를 다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는 길을 찢어놓고, 이쪽 사람들은 세상 못살 사람들로 해서 세상에서 이러고 못 사니까 봉쇄하고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산으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협동노동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늘의 뜻에 모든 걸 바치려다 보니까 내 것을 못 챙기니까 세상에 살면 안 되나 보다 된 거예요. 오판이에요.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라고 그 얘기를 했겠어요? 또 아예 세상 나갈 사람들은 오로지 내뜻 성취에만 몰입해요. 제가 보여주려는 건요, 예전 성인들도 보여줬던 건데,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뜻 따르면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원래 사회라는 게. 그쵸? 안 그러면 이 사회는 소시오패스들만이 성공하는 곳이 되고, 여기서 이제 치인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사회성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치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살만하다 하고. 그럼 이게 둘다 고등 침팬치 소굴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뜻을 현실화하려면 얼마나 지혜와 창조력이 필요한데, 도피해가지고 회피해가지고 산에 가 있으면서 그게 구현된다고요?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안 돼요. 그럼 하늘의 뜻은 계속 산에서만 구현돼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느님 왜 이렇게 능력이 딸려가지고 역량이 딸려서 산에서만 도가 이루어지고
도심에 머무르면 다 하느님의 뜻이 작살나요? 박살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돼 있다는. 그러니까 성인들이 계속 와서 부르짖었던 거는 중생들이 거듭나가지고 지상 천국이 오네, 개벽이 오네, 뭐 대동세계가 오네, 용화세계에 불국토가 오네 하는 모든 거는요. 기본값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고등 침팬치들을 진화시키려는 거잖아요. 곰이 사람 되게 하듯이. 다른 차원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진 곳이 신시죠. 신의 나라죠. 신의 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에고 뜻에 막 너무 골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은 짜요. 왜? 오늘 하루는 살아야 되니까. 계획은 있어야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계획을 잘 조정해가면서 에고 살림살이는 꾸려가지만 자명한 느낌이 오고 이게 하늘의 뜻이다는 게 선명해지면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그 뜻 구현에 모든 걸 거는 거죠.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 미션이 또 주어져요. 미션 임파서블처럼 계속 미션이 또 옵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거기에 대한 또 포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고 그 포상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랩업이 되니까 지혜가 늘고 역량이 늘어가지고 또 그 다음 미션을 또 이해하게 돼요, 자기가. 하늘이 줘도 이해를 해야 내가 내 미션이 되지.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게 돼서 또 그 길로 보람차게 가는 거죠. 에고가 힘들어도 부득이 가요, 그쪽으로. 보람차니까. 이게 지금 보살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늘하고 수작하면서 맡길 거 맡기고 또 근심 걱정도 맡기고요. 몰라 하는 것도 맡김입니다. 근심 걱정도 맡기고 자명한 생각 하는 것도 맡기는 거고 내 생각도 자명하게 해보는 거고 하늘의 뜻에 맞춰보는 거고 언행도 하늘의 뜻에 맞춰보고 이러면서 계속 현실화시키는 사람을 하늘이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온몸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주는 반드시 도와줄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에 복을 이렇게 그 복을 지으면 반드시 축복이 나가죠.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복이 나갑니다.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벌이 나가요. 이거는 우주가 성실하게 쉬지 않고 집행하는 우주의 의무죠. 우주가 이걸 안 해주면 중생을 잘못 가르치는 게 되니까. 중생이 잘못돼도 이건 중생 탓이 아니에요. 우주가 잘못 가르친 게 돼요. 그렇죠? 우주는 하느님은 엄정하게 인류를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포상을 해줍니다. 육바라밀을 해버리면 계속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랩업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를 잘 확보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현실화시켜라. 오늘의 자명함을 일일 일생이니까 오늘 반드시 현실화시켜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일은 또 다른 더 나아간 길을 하늘이 또 열어줄 거다. 새로운 내일은 내일의 미션을 또 주실 거다. 오늘의 미션에 최선을 다하자. 거의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자. 내 역량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자 이거죠. 자기는 알잖아요. 최선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역량이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남들 거 볼 게 아니라 우주는 아신다. 하늘은 아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내 역량, 내 상황에서 최선만 다해 주시면 우주는 압니다. 반드시 좋은 과보를 오늘 지으신 거니까 또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고 그런 과보가 쌓이면 반드시 서프라이즈한 선물로 인생에 기쁜 일들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또 보살인데 그 기쁨 또 남들과 나누지 않겠어요? 그럼 우주도 가성비 짱이죠. 보살 도와주는 게. 소시오패스 도와줘 보세요. 그럼 내 중생들만 다 죽여놔요. 이런 놈들은. 주변이 그냥 예. 피해자가 속출하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소인배 옆에는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요. 보살 옆에 사람들이 다 살만 난다 그래요. 옆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득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속은 타들어가요.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 소시오패스가 거기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별이 이렇게 되면 이쯤에 블랙홀이 있다는 증거다 하는 것처럼 주변 상황을 보면 여기 큰 놈이 하나 있다 알 수 있어요.
회사도 그쵸 들어가서 쭉 이렇게 힘들다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중심에 소시오가 하나 있죠. 큰 게.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살만하다. 그 중심에 보살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재밌죠. 인간들이 노는 게. 재밌게 노시라고요, 저는. 더 살만나게 노시려면 계획대로 되는 삶이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그러니까 내 탐진치가 충족돼서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인생에서. 그건, 이건 하늘하고 관계없는 내 에고만의 소망이에요. 왜, 쇼펜하우어 주장이잖아요. 왜 네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이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왜 네 욕심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부처님도 절대 안 된다고 한 일인데 인생은 원래 고다라고 그게 진리라고 주장했던 성인도 계신데 4대 성인도 아니라는 걸 왜 너는 맞다고 생각해? 이거예요. 탐진치 너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행복한 그 삶도 아니고요. 그 행복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계속 그 하늘하고 잘 조율해 가면서 그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보람이 더 큰 삶. 소소한 행복도 알차게 챙기시되 하늘과 함께 가는 그 기쁨이 더 큰 삶이 더 참된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탐진치의 만족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우주는 냉정하게 막 짓밟으실 겁니다. 박살나게 해서 실상을 깨닫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하늘이 원한 건 너더러 이렇게 살으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아 인생은 그냥 고해인가 보다 하고 끝나면 고해도 아니에요. 뭘까? 그럼 부처님도 그럼 단순히 고해가 결론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바세계는 근본적으로 고해 속성이 있고 너 뜻대로 안 되는 속성이 있는데 결론은 열반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랑 함께 가면 늘 열반이라는 거예요.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고해에서 끝나면 답이 아니죠. 열반낙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하고 함께하면 즐겁다는 게 예수님도 그래요. 세상이 널 핍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랑 함께하는 그 기쁨은 챙겨라.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은 챙겨라.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시는 삶이 오히려 가깝죠. 근데 단순히 소확행이면 그건 그냥 또 탐진치의 절제일 뿐이죠. 하늘과 함께하다가 얻는 그 소확행이 진짜 그거는 이제 보살의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리한 계획 세워서 자기를 몰아세우지 마시라. 항상 열어놓고 오히려 보살은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늘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는 인생의 수많은 돌발 변수들을 변수 속에서 금방금방 하늘의 뜻을 읽고 잘 움직이는 걸 더 높이 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오면 빠른 태세잖아. 아 아버지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하고 빨리 움직여요. 어쩐지 싫더라고요 하고 바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거기서 고집 부리고 아버지 이건 아버지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얼마나 바랬던 거 아실 텐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우주랑 싸우자는 게 되고 진짜 보살은 내 계획의 성취보다 하늘의 계획의 성취를 더 그 욕심을 두는 분이라 뭐가 틀어지면 아 아버지 이 길이 아니었군요. 저는 이걸로 해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하고 빨리 바꾸면 오히려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한참 좌절해야 되거든요. 좌절에 비탄에 막 슬픔에 우울증에 갈 때까지 갔다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보살은 내 계획이 딱 엎어질 때 아, 내 계획이 아버지 뜻이랑 뭐가 안 맞았구나 하고 빨리 새로 맞춰서 가요. 이게 실전 팁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계획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빨리빨리 맞춰서 가는데 능숙해요. 오늘 이게 자명하네. 그쪽으로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뭐 느낌 따라 산다는 게 아니라 자명한 느낌을 따라 산다는 거죠. 저는 최대한. 제가 분석도 해보고 직관력도 다 총동원해서 내가 그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자명한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명한 메시지를 현실화시키는데 제 소중한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제 시간을 거기다 쓰려는 거죠. 제 생명을 거기다 썼을 때 제일 보람되더라.
모든 성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